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에 선정된 랜선 독립군 박비단입니다. 서대문 독립축제의 온라인 독립군 4가지의 독립민주 역사 중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스토리,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때는 1987년, 전두환의 독재정권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고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81년 전두환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이 90%에 달했다고 하죠. 또다시 이런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이 재집권할 것을 우려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있었기도 하고요. 독재 뒤에 독재, 또 독재. 지속적으로 언론 통제와 정치적인 강압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선배 박종훈의 행방을 조사받던 중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경찰은 책상을 탁 하고 치자 박종철 군이 억 하는 소리를 내며 죽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죠. 국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보호한다는 뜻의 호, 헌법의 헌. 기존의 헌법을 계속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지는 않고 말이죠. 이유는 본인이 다음 대통령을 점찍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간선제를 유지해야만 본인의 정권이 유지되니까요. 헐, 이거는 뭐 우리를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지 않죠. 그 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되고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전두환을 물러가라!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던 이때 경찰이 시위 중이던 학생들을 강제 진압하는 도중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의한 더 이상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전 국민은 6월 10일 한마음으로 국민대회를 시작합니다.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은 넥타이 부대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적극적인 시위 활동을 했고 주부들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휴교령에 학생들까지 참여하면서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았어요. 정부는 진압 계획을 세웠지만 비상조치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진 시위로 더 이상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조항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6월 민주항쟁은 종결되었고 우리 국민은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뤄낸 직선제 항상 꼭 투표합시다. 온라인 독립군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의 퍼즐 조각을 맞춰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멋진 역사의 한 장면을 완성시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